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너, 4달러. 난리가 났어. 나만 살아남았잖아. 4달러. 자, 김영철 씨가 진짜 4달러. 누가 김치, 아, 저 김치래. 김치를 내었는가? 김치 소리를 표시하겠나요? 김치 내었어? 네, 이거 많은데. 4달러 이거. 예.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4달러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4달러. 진짜 명장면이었네. 예, 시대 궁예. 예. 이걸 알차게 좀 쓰고 있다고요. 유행어를. 이번에 그 저 시상식에 가서도. 네. 거기 이제. 젊은 친구들이 네, 많이 나오니까 오죠, 예. 그 체육관 안에서 네. 4달러 외쳤더니 네.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 아~ 네. 저도 다 알죠. 20대로 간 기분을 어~ 들었습니다. 아~ 너무 고맙더라고요. 누가 방송적인을 내었는가? 땡큐. 4달러! 유행어 탄생 비전이 있다고요, 다. 4달러는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? 4달러는 대본을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뉘앙스를 이렇게 줬죠. 예. 사령관하고 만나서 협상을 한 거라고. 2달러. 아하. No, 4달러. 예. 아하. 아하. 없었어요. 실제로 듣다니요. 이렇게 하니까 딱 오네. 실제로 듣다니요. 사령관이 2.5달러로. No, 4달러. 야. 그래서 이제 예, 4달러가 예. All right. $4. Okay. Thank you. Okay. 4달러. 아. 이거 누가 김치 소리 김치. 김치라고 그러는 거야.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이게 궁예. 어떻게? 대본을 읽으면서 재미가 없어요. 아.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뭐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. 네. 그래서 저 고민을 했죠. 그러다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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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감이 맞아요. 맞아요. 억양이 누구시더라. 이런 거지 뭐. 네, 근데 김영철 씨는 유행어 덕에 지난해에만 광고를 10개나 찍었는데 김영철 효과가 어마어마했다고요? 사실 그 버거 네, 버거 유명했잖아 버거 맞아, 4달러 4달러 네, 세트하시면 가격은 4달러 오케이 땡큐 조회수가 네. 580만 아 580만 그래서 또 매출도 많이 예, 예, 예. 한 3배 이상 됐다고 버거가 예. 보통 이 버거를 한 3개월 예, 그렇죠 예, 맞아요 그건 그래요 예. 두 번 연장을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6개월 하신 거네요, 6개월. 6개월. 대단한 6개월 겁니다, 예.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네도 돈도 많이 벌고 출연료 좀 올려주라. 네. 그랬더니 바로 딴 데도 타더라고요. 아, 거기에 저 대국적 기업이어서. 예. 얄짤 없습니다. 그럼요, 예. 김영철 씨가 야인 시대 때 이제 그 안재모 씨에서 김영철 씨로 바뀌면서 아, 시청률이 반토막이 됐잖아요. 네. 50%. 아, 네. 또 안 됐어요? 50%였다가 25%. 그래서 그나마 50% 조용하세요. 네. 오, 진짜로. 잘 됐죠? 네. 그러니까. 네. 네. 굉장히 당황하셨었죠, 그때? 예상은 했죠. 네. 왜냐면은 그 안재모가 했을 때는 액션이 많았어요. 활극이 많았어요. 네. 맞아요. 네.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네. 재밌지. 네. 근데 이제 내가 맡았을 땐 중년 인사가지고 이제 국회를 들어가서 정치 얘기를 네. 많이 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시청률이 25%로 푹 떨어졌어요. 근데 그렇게 떨어질지 모르셨던 거죠? 그렇게까지는 뭐. 네. 근데 결국에 나만 살아남았잖아요. 근데 19금 영화에도 출연한 적 있다고요? 아 결혼 전에 네. 먹고 살라고 네. 그때 뭐 출연은 없고 아 근데 그때는 또 워낙 또 한국 영화가 방화가 다 애로가 좀 있었어요 네. 맞아요 네. 그때 한 세 편 출연했어요 먹다 버린 능금 아 능금 시리즈 먹다 버린 능금 왜 그걸 먹다 버렸을까 옛날에 그 능금 시리즈가 있었어 아. 뭐 훔쳐먹은 사람 맛있다고 먹다 해가지고 먹다 버린 능금 왜 어찌 그랬을까 너는 그때 그리고요 영자의 전성시대 아, 맞아,
명대 전성시대. 그런데 봤어. 배우 중에 이영옥 씨라고 그. 그때 나하고 한 배우는 선우일란이었어. 아, 선우일란 씨. 선우일란. 아, 저 산딸기. 산딸기. 산딸기 전작이야. 산딸기 아, 그런 영화에 관심이 많아. 아니, 저 중학교 때는 아니면 그때 이제 그 동시상영 와가지고 그런 게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또 나름 일탈이었으니까 그래서 아, 선우일란 씨랑 제목만 봐주시잖아요. 먹다 버리는 먹다 버리는 거. 또 뭐예요? 진상가가 맛있다. 또 뭐예요? 상상하게 만들어. 저들이 진짜 입었으면 좋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여기 약간 등산복 같은 거예요. 이게 안에 내피고. 그럼 우리 김영철 씨도 한번 입으세요. 요거는 아, 잘 어울리네. 어, 예. 딱이시네. 모자 한번 안경까지 해줘 이제. 모자 한번 이걸로 이런 거. 그거 이쁘네. 아, 이거요? 투명한 거. 네, 투명한 거. 어, 어, 괜찮네. 모자. 나 이거 보자, 모자. 이거 보자, 모자. 모자. 이거, 요거. 힙합하는 사람들. 진짜 이 모자는 괜찮았어. 어우, 이거 완전 착하죠. 힙합씬에서는 완전. 나는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